호텔 엑스프레스 개봉 영상 찍은 다음에 지금 좀 추워서 오랜만에 깔깔이 입었어요. 이거 지금 교촌을 시켰고요. 교촌 12시 반인가부터 배달이 되더라고요. 네, 정장 다 널었고요. 아니, 정장 다 넣은 게 아니라 네, 빨래 다 널었고 이제 정장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맡기러 갈 거고 그러면서 이제 대박이 산책도 같이 시킬 거예요. 그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얘도 일단 저 다녀올게요. 일단 머리 지금 자르고 왔고요. 영상 편집하던 거 마저 네, 카페에서 제 새로운 노트북 갖다가 편집을 하도록 하고 오늘 일요일인데도 사람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. 아직 많이 늦지 않아서 그런가? 그래서 사람이 좀 많아서 놀랐고 어쨌든 저는 편집 시작할게요. 가자. 제가 오늘은 대박이랑 머리 자르러 갈 거예요. 저는 이미 어제 머리를 잘랐고, 아이고. 네, 저는 어제 머리를 잘랐고 이제 대박이 미용하러 갈 거고, 대박이 미용하는데 한 시간 걸릴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읽을 책이랑 일본어 공부할 거 챙겨왔어요. 노트북은 안 챙겨왔어요. 노트북 가져오면 자꾸 계속 편집만 해가지고 네, 일부러 안 가져왔고. 가자. 다녀오겠습니다. 여기 지금 새로 뭐 짓고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저희 동네가 한 20년 동안 변한 게 없는데 그거 지어줘도 뭐 달라질 거 없을 것 같긴 한데. 아 근데 감기가 안 나요. 짜증나게. 그리고 오늘 운동은 원래 헬스장 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진행할게요. 요즘 슬럼프인 것 같아. 확실히 이 시간엔 사람이 없네. 그 영상 찍는 카메라. 어? 우와. 그거 어디서 봐요? 아, 이거 이제 나중에 컴퓨터로 오디오 보여요. 우와. 네, 대박이 맡겼습니다. 이제 카페 가서 커피 한 잔. 대박이 동생 소박이, 예, 소박이 입양 분양하려다가 참았습니다. 너무 이쁜 말티즈 여아가 있었는데 제가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그냥 나왔어요. 너무 눈에 밟히네요, 그 친구가. 대박이 옷 새로 사가지고 예, 따뜻하게 입고 이제 산책 다니려고. 허니 오리지널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레드로 바꿔도 되나요? 레드 오리지널로요? 네네.
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디닥에서 나오는 오직 통밀 모닝빵 하나 한 10초 정도 되면 되거든요. 힘이 좀 달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근데 뭐지? 뭐 간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고 하던데 오늘부터 하나씩 먹을게요. 사촌동생이 생일이라고 보내준 거예요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대입니다. 제 생일이 얼마 전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많은 선물들을 정말 감사하게 받았고요. 기프티콘으로 특히 많이 받았는데 이제 기프티콘 중에서 뭐 배송지 입력하면은 뭐 배송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더라고요. 감사를 다시 한번 전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제 저번 영상에서 같이 나와서 저랑 운동 진행했던 친구가 보내준 건데 이거는 음식 무게 잴 때 사용하는 거라서 네,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되어있는 이 제품입니다. 피지크 동기가 보내준 선물인데 단백질 프로틴바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. 회사 가져가서 하나씩 먹도록 할게요. 이 녀석은 그 회사 동기죠. 저희 팀 회사 동기인데 짜자자 아이스큐브 차갑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큐브 LED라든가 어떻게 누르면은 잠깐만 귤 그 설킴님께서 보내주셨고요. 네, 설킴님 잘 살고 있다는데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. 귤 진짜 맛있더라고요. 잘 먹을게요. 그 유도부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주는 후배고 저도 정이 참 많이 가는 후배인데 생일이라고 또 보내주셨고요. 아침에 배고플 때 하나씩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. 기쁨님 기프티콘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.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. 작년까지도 전혀 이러지 않았었는데 모두 받은 것들 다시 내년 생일 그 분들에게 또 더 큰 선물로 보답을 드릴 예정이고 서로 또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보람, 느낌적인 느낌 아주 좋습니다. 아 그리고 이거는 그 UFBB의 안용태 상무이사님 이미 하나를 따서 제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이거 선물 빨리 치우고 선배가 PX에서 사면 좀 싸대요. 그래서 저 생일 선물 줘가지고 붙이고 컴퓨터 좀 하다 잘 건데 일단 홍삼부터 먹고 이거처럼 알로에처럼 이거는 건조하더라고요. 이거 거의 물감 없이 좋은데 상가 있는 중